원피스 하면 액션도 있고 멋진 캐릭터도 있는데 뭐니뭐니 뭐니 해도 이쁜 여자 캐릭터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오늘은 각 해적단을 대표하는 미녀 캐릭터를 알아보려 한다. 선정 기준은 현시점 기준이고 주관적으로 선정했으니 참고 바란다. 행콕은 원피스 여자 캐릭터 인기 투표를 진행하면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미녀 캐릭터이다. 작품 내에서도 세계 제일의 미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행콕의 나이는 31살이고 키는 191cm이다. 그리고 메로메로 열매를 먹어 자신에게 매력을 느끼는 모든 것들을 돌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행콕은 칠무에로 활동했을 정도로 강한 무력을 보유했으며 칠무에가 해체된 이후 현상금은 무려 16억 5,900만 베리가 될 만큼 세계 정부가 행콕을 위험한 인물로 간주하고 있다. 루피에게 사랑에 빠진 행콕은 루피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원피스 일부 시점에는 루피가 임펠다운에 가고 싶다고 하니 임펠다운에 갈 수 있도록 도와줬고 정상 결전에서는 에이스의 능력을 봉인한 해루석 수감 열쇠를 찾아주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루피를 제외한 다른 인물들에게는 누구보다도 냉정하고 철저히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지만 모두들 행콕의 미모를 보고 용서해주는 모습을 보인다. 원피스 내에서 루피에게 직접적으로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 인물은 행콕밖에 없기에 과연 원피스가 완결날 때 루피와 행콕의 결혼이 성사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다. 나미는 밀짚모자 해적단의 두 번째 동료로 들어왔을 정도로 근본 멤버 중 한 명으로 나이는 20살이고 키는 170cm이다. 원피스 1부 시점에는 단발머리였지만 2부 시점부터 긴 생머리로 활동하기 시작했고 오렌지 빛의 머리색은 나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다. 세계관 내에서 나미의 미모는 최상위권에 속할 정도로 아름다운 편이고 행콕의 알몸을 봐도 멀쩡하던 루피가 나미의 알몸을 보면 코피를 쏟는 모습을 보이면서 루피한테는 행콕보다 나미가 더 이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을 정도로 세계 제일의 미녀 행콕과 대등한 미모를 보유했다. 나미는 돈을 굉장히 밝히는 인물로 루피 조로 상디가 어인섬이 빅맘에게 노려지는 걸 보물로 저지했는데 싸움을 걸었던 것보다 보물을 모두 넘겨준 것에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다. 분노한 나미는 고무라서 타격을 줄 수 없는 루피에게 타격을 입히는 모습을 보였다. 빡친 나미에게는 무장색 폐기가 자동으로 둘러지는 효과가 있는 게 분명하다. 원피스가 완결이 날 때까지 나미는 루피와 함께 해적 생활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앞으로도 모든 여자 캐릭터들 중에서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인물이 될 것 같다. 우타는 사왕 샹크스의 딸로 붉은 머리 해적단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나이는 21살이고 키는 169cm인 우타는 이스트블루 후사 마을에 정박했을 때 루피를 처음 만났고 초기에는 서로 티격태격 싸웠지만 금방 친해졌다. 우타는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 세계의 가이 프린세스라는 별명이 있고 노래 열매를 먹은 인물로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인물이다. 머리카락의 절반은 붉은색이고 나머지는 흰색을 띠고 있으며 머리카락으로 왼쪽 눈을 가리고 있는 외형적인 특징이 있다. 주얼리 보니는 루피와 같은 최악의 세대에 속해 있는 해적으로 키는 174cm이고 나이는 약 24살로 추정되고 있다. 보니의 나이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 왜냐하면 나이를 조절하는 악마의 열매를 먹은 인물이기에 아기처럼 어려지기도 하고 노인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에 보니에게는 나이란 게 무의미한 느낌이다. 현상금은 3억 2천만 베리로 원피스 2부 들어서 뚜렷한 활동은 없지만 바솔로미 쿠마의 딸로 앞으로 무수히 많은 떡밥이 얽혀있는 인물이라 볼 수 있다. 주얼리 보니의 별명은 대식가로 처음 샤본디 제도에서 등장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에그헤드 해역에서 거대한 소용돌이에 빠진 보니를 징베가 구해주고 루피 일행과 대화하는 도중 배가 시비스트 웨폰에게 먹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먹혔다는 키워드에 갑자기 배고픔을 느낄 정도로 먹는 것을 좋아하는 인물이다. 보니의 식욕만큼은 사왕 루피에게도 지지 않을 정도로 사왕 클래스이다. 페로나는 고스트 프린세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나이는 25살이고 키는 160cm이다. 초인계 홀로홀로 열매를 먹은 페로나는 영체를 만들어 자유롭게 조종할 수 있고 영체에 몸이 닿으면 네거티브화되는 특징이 있다. 조로도 네거티브에 당하면 좌절 모드가 되는데 잘만 활용하면 전투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페로나의 전투력은 그다지 강한 편이 아니다. 페로나는 귀여운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츤데레 기질이 있다. 그래서 조로가 해군대장 키자루에게 처참하게 당한 모습을 보였을 때 치료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다. 물론 자신과 항상 함께하던 쿠마씨가 없어서 조로를 쿠마씨 인형처럼 만들긴 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친절한 인물이라 볼 수 있다. 모리아가 도플라밍고에게 당하고 사라지면서 2년 동안 칠무의 미오코와 조로까지 셋이서 지냈다. 조로가 떠난 이후에는 미오코와 단둘이 지내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칠무의 제도가 폐지되고 모리아가 등장했다는 소식에 미오크를 떠나서 모리아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페로나는 귀여운 편에 속하지만 눈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인물이다. 노비는 원피스 1부 시점과 2부 시점 각각 외형적인 변화가 가장 심한 인물이라 볼 수 있다. 1부 시점에는 약간 까만 피부가 큰 특징이었는데 2부 들어서는 피부가 밝아졌고 전체적인 이미지 또한 굉장히 많이 변했다고 볼 수 있다. 로빈의 키는 188cm이고 나이는 30살이다. 로빈이 먹은 악마의 열매는 초인계 꽃군 열매로 어디서든 꽃을 피워 적을 공격할 수 있다. 로빈은 주로 관절기 공격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로빈은 8살 때부터 오하라의 마지막 생존자라서 8천만 베리의 현상금이 걸렸다. 현재는 밀짚모자 해적단 전투원을 제외한 나머지 선원들 중에서 가장 높은 9억 3천만 베리의 현상금이 책정된 인물이 되었다. 로빈은 미모도 훌륭하지만 포네그리프를 읽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가치가 100배는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원피스 1부에서는 로빈의 능력을 넣기 위해서 세계정부가 움직였고 2부에서는 사왕 빅맘과 카이도가 고대병기를 찾아 세계를 뒤집기 위해서 로빈을 생포하려고 할 정도였으니 로빈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울티는 백수의 적단 토비로포 중 한 명으로 나이는 22살 키는 173cm인 동물계 고대종 모델 파키케팔로사우루스 열매를 먹은 인물이다. 울티의 동생은 페이지원인데 굉장히 아끼는 모습을 보이며 패땅이라는 애칭으로 부르고 있다.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이라 처음에는 다정하게 이야기하지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곧바로 저돌적이게 변하는 특징이 있다. 머리에 뿔이 있고 항상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모습이지만 공룡으로 변하기 전에는 굉장히 귀여운 모습을 하고 있다. 동물계 능력자답게 굉장히 강한 완력과 엄청난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 루피와 잠깐 싸울 때 공룡으로 변해서 루피를 움직이지 못하게 잡아두고 박치기 공격으로 타격을 입히려는 모습을 보였고 루피도 위험을 감지하고 기어포스로 변신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회복력 또한 엄청나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이유는 카이도와 전투에서도 버틸 수 있는 야마토의 뇌명팔괴를 맞고 금방 회복되었고 사왕 빅맘의 최고 기술 중 하나인 호미즈들이 모여서 발사한 레이저포의 정통으로 맞았음에도 나미를 죽이기 위해서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보이며 외모와는 다르게 굉장히 터프한 스타일이다. 모네는 돈키호테 패밀리 소속으로 시저 밑에서 비서로 활약했던 인물이다. 키는 227cm이고 자연계 눈눈 열매를 먹은 반은 인간 반은 하피라는 특징을 가진 인물이다. 애니메이션에서 굉장히 아름답게 나왔고 칭찬에 약한 모습을 보이는 등 악역이었지만 상디와 해병들이 섹시하고 예쁜 미녀라는 찬사를 보내줬다. 하지만 모네는 타시기와 전투에서 칼을 튕겨내고 어깨를 뜯어버리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굉장히 난폭하면서 전투력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강자였다. 그리고 도플라밍고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강한 인물이다. 로우가 시저를 납치하려고 할 때 모네에게 펑크 해저드를 폭발시키는 자폭 버튼을 누를 것을 지시했다. 자신도 죽을 수 있음에도 도플라밍고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블랙마리아는 백수의 적단에서 토비로포를 맡고 있는 동물계 고대종 거미거미 열매 모델 로사미갈레 라보겔리를 먹은 인물이다. 나이는 29살이고 키는 820cm로 전 사왕 카이도의 710cm보다 약 1m 더 크고 강철풍선이라 불리는 빅맘의 880cm와 비슷한 신체 조건을 가진 인물이다. 머리에는 뿔이 달려있고 하체는 거미이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미녀로 상디는 역시 블랙마리아를 보자마자 반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거미 능력을 먹은 인물답게 유혹해서 사람을 붙잡아두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모습을 보이는 무서운 인물이다. 사왕 해적단의 전투원답게 거미거미 능력과 완유도를 이용한 화염 공격으로 니코로빈을 궁지에 몰아넣는 모습을 보였다. 블랙마리아는 너클을 끼고 복싱을 하는 등 상당히 터프한 모습과 강력한 전투력을 보였다. 블랙마리아의 현상금은 4억 8천만 베리이다. 베이비 파이브는 초인계 무기무기 열매를 먹은 인물이다. 그리고 어린 시절 부모에게 버려지고 돈키호테 패밀리에 들어와서 살게 된 인물이다. 나이는 24살이고 키는 181cm인 베이비 파이브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을 필요로 한다면 목숨도 기꺼이 바치는 인물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 부모에게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버림받은 트라우마 때문에 자신을 필요로 한다면 어떠한 요구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외모는 굉장히 아름다운 편이고 도플라밍고와 루피의 전투에서 루피 산하의 팔부수군 수이와 결혼하면서 돈키호테 패밀리가 임펠다운으로 잡혀갈 때 베이비 파이브는 잡히지 않고 즐거운 신혼생활을 보내게 되었다.
푸딩은 빅맘의 76번째 자식으로 나이는 16살이고 키는 166cm이다. 빅맘이 제르마를 포섭하기 위해 푸딩과 상디를 결혼시키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결과는 대실패로 끝났지만 푸딩은 상디를 죽이려다가 오히려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푸딩은 사만족으로 눈이 3개 있기에 빅맘은 징그럽다는 이유로 앞머리를 기르라는 명령을 내렸다. 푸딩 또한 어린 시절 또래에게 놀림을 받으며 자랐고 자신을 놀린 애들을 죽이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상디와 결혼하는 과정에 자신의 세 번째 눈을 보고 놀라는 틈에 죽이려고 작전을 짰다. 그러나 상디가 여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점을 간과했고 세 번째 눈도 이쁘다는 이야기에 푸딩은 상디를 다시 보게 되었다. 푸딩은 상대방의 기억을 조작할 수 있는 초인계 메모리 열매를 먹었다. 그래서 악행을 저지르고 상대의 기억을 조작하는 모습을 보였다. 푸딩은 최근 검은 수염 해적단으로 들어간 전 해군 대장 아오키즈에게 납치당한 상태이다. 야마토는 카이도의 딸로 세계 최강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 다행히 피지컬적인 능력만 닮았고 외모와 성격은 전혀 다르게 태어났다. 나이는 28살이고 키는 263cm이다. 아름다운 외모만으로도 인기가 많은데 세계 최강의 생물이라 불리는 카이도와 1대1 전투가 가능할 정도로 뛰어난 전투력까지 보유했다. 야마토는 루피와 함께 바다로 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와노쿠니의 해군대장 로쿠규가 쳐들어오면서 나라의 전력이 강해질 때까지 머무리다가 바다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야마토는 루피에게 자신도 동료로 불러달라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 야마토는 동물계 개계열매 환수종 모델 오우쿠치노 마카미를 먹은 인물로 원래 좋은 피지컬 능력을 동물계 능력으로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만약 야마토가 바다로 나와서 전투를 한다면 어떤 적과 싸울지 궁금하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다. 원피스에 등장하는 미녀 캐릭터들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해적인 친구들만 출연한 것이니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없다고 서운해하지 마라. 끝까지 봤으면 구독 좀 부탁한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 기다리고 있어라.